윙키즈. 네, 안녕하세요 메이자기님들. 저는요 메이자기의 지훈입니다. 지훈이의 Q&A 시간 윙키즈를 해볼 겁니다. 첫 번째 문제는 지훈이의 눈 가로 길이는, 제 눈 가로 길이를 재주실 매니저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저의 눈 가로 길이를 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눈 찌르면 안 돼요? 아, 당연하지. 4.3cm? 그치? 그렇게 길더라고요? 네, 생각보다 좀 기신데. 4.3이 없는데? 이게요. 0에서 4가 이게 네. 눈이라고요? 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왕눈이에요? 어, 눈 크시잖아요. 이렇게 크다고? 네, 저는 구질 못해서 4.3cm. 자, 두 번째 문제입니다. 나이트로 뮤비 속 지훈이의 최저 심박수는?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왔다. 73 나왔다가 72에서 5주년. 그러면 세 번째, 지훈이의 코끝 각도는? 네, 됐습니다. 네. 이렇게? 이렇게 아니에요? 눈 찌르면 안 돼. 아. 다시 쳐볼게요. 네. 70이요. 70. 이렇게 높다고요? 네. 숫자요. 나중에 직접 해보세요. 숫자 그렇게 나오는데. 그러면 70이 딱 이 정도거든요. 코끝이 이렇다고요? 이렇게 돼 있다고? 코가 이만하고 이렇게 각져 있다고요? 일단 걸어보고 해보세요. 진짜 왕코예요? 말이 안 되는데? 해보세요. 아, 70으로 눈의 코끝 각도 70. 지훈이의 아이스크림 맛 최애 맛은? 맘스 엘리언. 지훈이는 체리공주 토끼 제규어 중에 무엇이다? 체리공주 제가 닉네임을 그렇게 했습니다. 사실 뭘 할 수가 없고. 토끼는 메이가 토끼입니다. 제 귀여워하는 제 귀여워라고 했을 것 같으니 체리공주로 하겠습니다. 메이자기들이 알고 싶어하는 Q&A 시간을 왔습니다. 이상 메이자기들만의 질문이었습니다. 우리 메이 여러분들도 이 코끝 이거 한번 재보세요. 눈을 조심하시고. 아무리 생각해도 70 말이 안 돼요. 아무튼 꼭 70 이상 나오신 분은 네, 또 저한테 알려주세요. 네. 안녕.